대학 시절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프셨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병이어서 어머니께서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제가 인턴 당시에 저희 사수가 굉장히 똑똑한 사수였는데 그 똑똑함을 제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정말 마음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대학 시절 조별 과제를 했을 때 무임승차했던 팀원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10년 동안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하면서 어느덧 선수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꿈을 포기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을 할 때 저는 사실 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땡땡땡 대회에 참가했을 때 제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보다 더 뛰어난 실력자들이 있었고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막상 포기했을 땐 심한 부상을 당해 재기 불가능한 선수처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접적인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땡땡땡 하는 것에 선수 생활 때의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A기업 구매팀 인턴 당시에 직접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한국에서 분명히 사용했던 장비였는데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관세 폭탄 불똥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촘촘하게 연결된 경제망을 통해서 세계 경제 동향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끼게 됐고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국가마다 FTA 조항 매주 파악했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 익히면서 인턴이지만 제가 3개월 만에 2,700만 원 정도의 환차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빈숙가게 아르바이트 했을 당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면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격투기 동아리에서 활동했을 때 제 아이디어 때문에 조직에 패를 끼친 적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당시 차력 공연이나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 역동성을 위해서는 한번 실제로 격투하는 걸 공연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라면서 모두들 격투기 연습을 정말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아프사 연습을 진행하다가 팀원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팀을 위해 정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제 아이디어 때문에 팀원이 다치는 것 같아서 마음적으로 정말 힘들었고 이러한 불상사를 예측하지 못하고 보호대 착용 규정을 만들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나을 때까지 이틀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가며 정성을 쏟았고 보호대 착용 규정을 철저히 문서화했습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라도 이로 인해 더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생각해야 함을 느꼈고 이 기회를 통해 팀원들끼리 더욱 돈독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경험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유럽여행을 갔을 때 부푼 마음으로 기가 막힌 여행을 계획했지만은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설레임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적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문과생으로서 뭐든지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 언어, 뭐 기술 통계, 알고리즘까지 문과생으로서는 배우는 개념 하나하나가 생소했습니다. 그 생소함이 처음에는 설렜는데 다른 이공계 팀원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전공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오는 이질감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교재에 있는 파이썬 코드를 계속 구현하며 툴을 손에 익혀갔고 수학과 통계의 개념을 다시 복습하며 알고리즘의 이해도를 높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콘에서 주최하는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매 예측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영역의 배움도 열정과 특별한 노력이 있다면 가능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불편함, 그 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얹어서 K공사 벤처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공유 경제에 있다는 생각에 여행객들 물품을 보관하는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막상 지원을 받았지만 선진국조차도 공유 경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물품이나 짐 보관에 관련된 통계자료, 사업 모델이 없어서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같은 입장의 사장님들과 비즈니스를 논하고 창업 인큐베이션 수업, 투자업체 IR 현장학습을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투자 수익성을 분석하는 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